분란보다 시작했어요. 한국분들이 다 못 이기는 세상에 이런 아 깜짝이야. 거기 지금 몇 시죠? 지금 점심 지금 주일 점심이죠? 주일이요? 아 그러네. 월요일이야. 주일이에요. 주일이죠. 지금 낮이에요. 와 저 500분 돌파했고요. 네, 브이라이브 시작했습니다. 아 여러분 시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브이라이브입니다. 둘, 셋! 오라! 사바스타 브이라이브! 이거 조용한 애면 오픈을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노비라서 살짝 좀 점심이 12시래요.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분 이게 뭐 안 들리고 그러나요? 그러진 않죠? 잘 들리시죠? 이 정도 볼륨 어떠세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볼륨 괜찮아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에콰도르 과약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벌써 온 지 한 이틀 됐나요? 과약길은 3일째예요. 3일째인가요? 그래서 아 여기 너무 진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여기서 브이라이브 인스타그램 앨범을 진짜 생각나요. 진짜 브이라이브에서 우리 와서까지 할 수 있는 쪽이야. 나는 이렇게 익숙하지. 그리고 지금 약간 우리가 남미 우리 팬분들이랑 시간을 같이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더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 우리 예전에 침대에서 한번 브이라이브랑 인스타라이브 낀 적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과테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른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서 캠프 그래요? 과테말라 아... 그게 아, 예, 그게 브이라이브가 지금 많이 끊기는 거 같잖아요. 아마 저장은 좀 잘... 그래요, 그래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먼저 캠프 날렸고요. 아, 진짜 근데 저희가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다들 난리던데 조금 피해보신 분들 많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여기는 저희가 엄청 더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안 더워서 또 너무 좋고 근데 또 저희만 너무 또 좋은 날씨인 것 같아가지고 살짝 좀 한국들 많이 그래도 더위는 없어요. 그죠? 지금 태풍이니까 근데 태풍 지나면 또 괜찮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몇 시냐면요. 어, 맞아요. 저희도 다 재정이 세야 해요. 지금은 10시 14분. 10시 14분. Only 24 hours left. No, less than 24 hours left for our concert. 야옥사분만 해주세요. 네. Spanish 한번 시작해주세요. 어떤 거 얘기해볼까요? 오늘 여기 지금 와서 브이라이브 인스타를 갖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긴급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 그 정도 한번 딱 해주시면 좋겠네요. Okay. Yes, everyone, we are here in Ecuador, Guayaquil, and we're waiting for tomorrow is our concert. So, yes, we are here wanting to meet you guys very soon. Estamos hoy día en Guayaquil y mañana estamos haciendo el concierto en el MAC, así que estén atentos sobre eso. Y hoy día estamos haciendo Instagram Live en Guayaquil. Sí. Ah, yeah. 이제 한번 우리 한번 집에 집을 나가볼까요? 네, 이제 진짜 네. 그래서 내일이 24시간도 안 남았는데 저희가 내일 공연이에요. 내일 공연이에요. 드디어 그렇죠. 남미 투어의 첫 스타트를 끊는 공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뷔 이후로 남미 투어가 처음이기도 하고 첫 공연도 에콰도르 관객길에서 할 수 있어서 느낌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쨌든 에콰도르도 저는 처음 와가지고 남미 나라 중에서는 처음 와서 되게 뭔가 색다르기도 하고 되게 과약길이라는 도시가 참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죠? 몰랐는데 여러분 과약길의 뜻이 과야라는 남자랑 길이라는 여자가 식초가 되어서 과약길이래. 재밌었죠? 예. 오늘 그런 재밌었어요. 정보력한 아니면 시청. 시청 갔다. 갔다는데 거기 항상 있더라고요. 예술대학교도 갔다 오고 그렇지 예술대학교도 갔다 오고 과야돼 그리고 오늘 이구아나 공원도 갔다 왔어요. 그죠? 맞아요. 밥 주고 왔어. 이구아나들이 거짓말 안 하고 한 이만해요. 맞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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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요. 진짜 다들 이러고 있는데 그냥 너무 귀여워. 나 배부르면 안 먹어요. 배가 고프면 이러면서 먹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봐. 나도 모르겠어. 왜냐면 그 맨 위에 대왕 같아 보이는 아이들 이러고 있었어. 몇 명이 이러고 있더라고. 무슨
여러분들도 에콰도르에 여행 오시면 과약길에 이구아나 공원 한번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비둘기 무서워하시면 좀 조심하세요. 아, 거의 뭐. 페루비 인스페니쉬 플레인스라고. 아. 우리가 스페인을 잘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구아나가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아, 저는 이구아나는 괜찮은데 거기 이제 비둘기 나무가 피어 있었어요. 아, 모든 그 아, 가지마다 비둘기들이 엄청났어요. 비전스네. 네, 그래서 위에서 뭐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조심하세요. 그게 살짝 좀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 댓글 좀 읽을까요? 댓글 좀 읽어볼까요? 미라이브, 네, 댓글 좀 읽어볼게요. 살짝 지금 근데 그 버퍼링 걸려가지고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는 되게 잘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띠아모, 로스아모, 엠보소, 무차스 그라시아스, 무차스 그라시아스 똥들기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맞아. 제대로 잘 먹어. 아,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어. 아, 라우라 데 하오님께서 세아다 따로까스 학교에 소나 오라리아라 라우라 주셨는데 시차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아, 아, 시차 적응이 생각보다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보이잖아요. 저희는 살짝 금방 정할 것 같았는데 금방 나뉜 것 같아요. 저는 시차는 괜찮아요. 오늘 완전 차분 보이잖아요. 아니야. 다들 텐션이 일반 텐션이 아니에요. 아, 근데 내 생각에는 시차보다는 우리가 한국보다 그 생활 시간들이 땡겼어. 아, 계속 아침 맞아. 뒤는 조시 열심히 먹고요? 6시면 눈이 버떡버떡 떠져요. 아니, 자도 그래요. 시차 이게 싫다고요. 자도 그래요. 그 시차가 있다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막 6시에 항상 밥을 먹는 사람들은 6시가 되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항상 몸이 자고 있으니까 몸이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그게 아직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몸 시계대로 진행되고 있어. 지금 티셔츠가 아론이 형 티셔츠 I love 신랑이죠. 예. 아니 팬분들이 네, 팬분들께서 아주 굉장히 뭐 사랑해주셔가지고 우리 또 투마트 톡바로 너무 오늘 이 오늘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진행하겠어. 오늘 주제가 네. 뭐예요? 네 여러분 네. 우리 아론이가 한 번만 이야기해주세요. 오늘 브이라 뭐 하는 거죠? 어,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특별히 저희 오기 전에 마지막 브이라이브에서 우리 한국 애들을 깜짝 찾아오기 위해서 깜짝 브이라이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며칠 하죠? 7월 10월이요. 10월. 10월 10일, 그다음에 13일 Vlive W24라는 타이틀로 우리의 단독 콘서트 PCT이 열렸습니다. 12일은 7시고요. 네. 13일은 6시. 여러분 두 날짜가 시간이 달라요. 네. 12일 토요일은 7시, 13일 주일은 6시예요. 그래서 많이 많이 확인해 주시고 뮤즈 라이브를 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애써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오셔도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Vlive W24라고 해가지고 저희의 W24 World 24 Hours 그 하루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주제를 바로 그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브리와 더블과 함께하는 24시간이라는 그런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네. 우리가 진짜 24시간을 함께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조금 투머치 토크, 토크를 좀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토크 못하고 맨날 게임하고 맨날 몸쓰고 하는 걸로 약간 아쉬워하셨잖아요? 근데 아쉬워하시는 것도 안 아쉬워하는 거 내가 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도 토크 쪽으로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네. 한번 We are going to today's Vlive topic is Fall and W24. Yeah. So we're going to talk about our concert, which is going to be in October 12th and 13th. Yes. Yeah. First concert. And sí, este, hoy vamos a hablar sobre Fall and W24, este concierto. Solo concierto que vamos a hacer en Corea en octubre 12 y 13. Sí. Así que vamos a hablar sobre lo que hacemos un día, en todo un día de 24 horas. Ah,
CCC.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토픽으로 무엇을 얘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토픽으로는 이게 꼭 살면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피해갈 수 없던 관문인데 피해갈 수 없었죠. 각자 우리에게 휴가 하루씩 주어진다면 24시간이니까 그렇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여기서 일반표를 그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그걸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려고요. 아주 좋아요. 어떻게 지원이는 지원이는 하루가 딱 지금 주어졌어. 하루 이렇게 휴가 딱 이게 또 매력 아니겠어요? 하루를 받으면 일단 저는 휴가반 휴가 받으면 이게 알차게 쓰는 타입이라서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나요. 한 7시쯤이요. 보통 일단 좀 근데 계획표대로 진행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일단 그 이게 뭐 여러 날을 받았다 그러면 뭐 이날은 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하루를 받았으면 되게 알차게 써요. 잠깐만요. 아, 오케이. 이걸 우리 아마 근접샷으로.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행을 간다. 여행을 하루치 여행을 간다. 하루 일단 그냥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서울역 가가지고 기차표 한 번 주세요.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저 국내 여행 요새 또 좋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루니까 돌아와야 될 거예요. 자고 올 수는 없잖아요. 돌아와야죠. 그런 식으로 보낼 것 같아요. 하루면 그냥 여행을 어디든 떠나겠다. 네, 일단 이렇게 딱 여행 가가지고 저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낚시하고 낚시. 낚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주세요. 자, 우리 지원이의 하루를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접샷 정보 부탁을 인스타그램으로. 네,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지금 인스타그램으로는 저희가 또 이렇게 근접샷을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입맛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Jiwon was talking about that if he got a holiday for one day, he would go on a trip to a place that he wants to go. Yeah. He would do it according to schedule. Si yo fuera a unas vacaciones de por un día, haría, se iría a un viaje por una ciudad o por un lugar para ir a descansar y lo haría por hora. ¿Qué es el plan? ¿Qué es el plan? 내가 한번 텐츠에 뭔가를 좀쫄나 이런 요거는 여기서는 지금 잘 터지고 있어요. 이런 변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건 또 안 나오고 있어요. Vlive 잘 되면 또 다행히 그러면 자주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만약에 안 되면은 댓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나오는데? Vlive 나와? 인스타 게임 인스타 잘 나와. 안 되네. 안되네요. 타임입니다. 껐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브이라이브가 주는 거 잘 되었다. 그럼 일단 어쨌든 여러분 일단 그럼 브이라이브로 쭉 들어오시면 네. 아 이거 지금 와이파이가 공격 안 됐어요. 그러면 예술이에요. 어쩔 수 없고 일단 브이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으니 네. 그러면 연습 저는 하루 저를 만약에 하루를 그만 휴가를 갈 수 있다면 뭘 할까요? 딱 하루 받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족분들 볼 수 있다면 가족분들을 보고 그리고 뭐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찾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쇼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쇼핑을 갈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놀이공원을 너무 가고 싶다. 그러니까 놀이공원을 가고 싶다. 아, 그렇지. 나는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자. 딱 지금 형이 느껴지는 기분으로 내가 생각부터 줄게요. 새벽, 아침, 그러니까 점심, 그 다음에 오후, 저녁, 밤별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생각이 있는데 24시간인데 내가 6개부터 그러면은
왜냐면 새벽부터 세븐에 자면 새벽에는 자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잘 아주 열심히 잡거든요. 아홉 명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열심히 자고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침에도 자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점심 때쯤 일어나지 않을까. 음악이 그쵸. 점심 이제 배고프니까 그때쯤 일어나서 이런 점심 때 일어나서 이제 슬슬 준비하다가 이제 뭐 일단 그 전날부터 약속을 이미 늦게 잡겠죠. 예를 들면 3-4시, 5시쯤에 그쵸. 그때쯤은 약속을 잡아놓고 점심 때 일어나서 점심 먹고 천천히 갔다가 이제 가족분들 뵙고 그 다음에 뭐 점심 저녁을 같이 먹든지 아니면 혼자서 먹든지 아니면 먹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저녁에는 영화를 볼까든지 거기서 이제 나만의 타임, 쇼핑 타임 or 다른 것들 할 수 있을 것들만 생각하면서 늦게까지 있겠죠. 뭔가 늦게까지 하겠죠. 네. 그게 나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있는 그림이 이게 말인지 말인지 도베르만 아시죠? 도베르만이에요. 아, 이거 머리가 잘려서 그렇구나. 네. 자, 뭐 먹을 건지도 알려달라. 댓글은 브이라이브가 도베르만 사냥. 뭘 먹, 그래서. 아, 휴가 때 뭐 먹고 싶은지 말해봐. 휴가 때? 휴가 때? 휴가 때? 저는 뭐, 그때 다를 것 같은데. 떡볶이요. 시켜 먹어야죠. 떡볶이에 빠졌어. 그래서, 허니 하루를, 그 스페니쉬로는 안 해드렸죠. 아, 해야 되겠죠. 네. 한번 아시죠? 에스테. My day, my one. My one day would be, if I were have to have a holiday, I would go on, vacation and some. I would do what I want to do. I would really get up late and then go have lunch, and dinner, meet some friends, go watch movies or shopping. Este si hubiera tuviera una vacación por un día, podría yo hubiera ido a almorzar tarde, ver a mis papás. Pues terminar cena y también ir a sí. O sea, hacer otras cosas. ¿Cómo? 아론이 형 옷 보면 땅 보러 오신 분이에요. 예, 여기 땅이 어떤지 에콰도르 땅 어떤지 보러 왔다. 도복 같아, 도복. 아, 도복 같아요? 자세히 보는 것 같아요. 태권도 한번 같이 들어볼 거예요.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 저는 저의 하루도 여러분 제가 이거 싹 일어나가지고 싹 먹고 싹 자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 왜냐면 어떻게 알았지? 하루로 인생을 하는 거니까 약 뭐 아침, 점심, 저녁, 밥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새벽에 깨 있습니다. 안 잘 거거든요. 안 잘 거거든요. 아니 잠을 안 잤어 일단. 왜 안 잤어? 안 잤어. 휴가가 있는 날 때문에. 그렇지. 일단 안 잤어.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새벽에 안 자. 그래서 일어나 있고. 그래서 나는 한 해가 뜰 때까지 내가 봤을 때 있어요. 안 자고 뭐해요? 뭐 하겠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거예요. 치킨도 먹고 그래서 잠을 안 잘 겁니다. 저는 일단 잠을 안, 밤에는 잠을 안 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부터 시작. 네, 아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서 시작해요. 그리고 잠을 해가 뜨면 자요. 진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시쯤 일어납니다. 이러고 이렇게 딱 유튜브다가 저희가 틀렸으면 같이 얘기해드릴게요. 네. 3시쯤 일어나요. 그 다음 뭐 하냐? 물을 올려요. 정답. 네. 정답. 물을 올려. 그래서 라면 먹는 거야. 일단 라면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산책을 좀 나가겠지? 그럼 한 바퀴 돌고 옵니다. 물을 올려요? 아니, 먹고. 한 바퀴 돌고 돌면서 뭐 하냐? 바나나 물을 사야 돼. 바나나 물을 사. 뚱뚱한 바나나 물을 사와요. 여러분, 휴가와 먹는 것을 떼어놓는다면 그것은 휴가가 아닙니다. 휴가는 먹어야죠. 나기보다는 기준이니까 먹는 것을 떼어놓는다면.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또 뭐죠? 영화를 시청한다든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뭐 그리고
꾸미고 만나는 친구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왜요? 그냥 무지하게 아주 친한 친구. 아, 그럼 여기서 꾸미고 만나는 친구들 되게 섭섭해야 되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저에게 한과 주신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냥 편한 친구들. 왜요? 편한 친구들. 편한 친구들 되지, 왜? 아,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럴 것 같은데요? 친구 것 같은데. 만나서 뭐해요? 친구 만나서요? 먹어요. 저녁 먹어야죠.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네, 저녁 먹어야죠. 저녁 메뉴 먹잖아요. 쫑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저녁 메뉴는 부대찌개인가? 어떻게 윤수야 오늘 라디오에서 편집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녁에 저는 부대찌개를 먹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커피 먹고 뭐 그래서 그냥 저는 굉장히 편하게 이거 먹방 여행이에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먹으면서 그냥 하루에 휴식을 취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은 뭐 휴식이 취해지면 안 먹을 건가 봐요? 뭐, 먹을 거잖아요. 우리 다 안 먹을 것처럼 이렇게 먹을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먹을 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먹고 그냥 더 안 먹어? 네, 그 정도만 할 것 같아요. 너무 아니야. 바로 구슬 메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네. 그래서 이가 저는 요즘 어디 가서 이 메뉴를 먹었어. 씨, 조식은 맛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아, 조식은 여기 몇개 합니다. 한참 여기 좋아요. 아, 일단 여기 잡아주신 호텔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자연이 너무 좋아요. 자연. 너무 친절. 네. 그래서 저는 하루 정도 이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아론이 형. 에스테 종기. 아, 종기 will have a long day starting from you know morning. He would actually sleep until the morning until the sun comes up, and then he will not sleep. He will sleep until like 3, and then we'll meet his friends. But the one thing that you must know that is that if he goes well prepared, it means that you're not friends with him. Close friends. Actually, with his close friends, he goes really free. He wears sweatpants, etc. And then you just go eat. Yes. All day eating. No! Summary, all day eating. All day eating. Yes. No! Este, a Jogi le gusta no dormir hasta la mañana, después dormir hasta las 3 de la tarde, por ahí después ir a ver a sus amigos en la noche a comer, y después... sí. 자, 우리요. 아로씨. 네, 저는... 하루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딱 하루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전날 일정이 끝나고 거기 시간에 맞춰서 비행기 티켓 사. 일단 떠났는데 하는데 하루니까 하루니까 전날 비행기 티켓 예를 들면 전날에 홍콩이나 대만 이런 데 사실 두 시간이면 되거든요. 맞았는데? 그럼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이면 두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부산 가고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막 저가 만약에 서울에 있다가 수원에 화장실 집에 간다 그러면 거의 한 2시간 그러니까 되게 비슷비슷해. 어디 국내를 떠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하루가 저렇기 때문에 나는 좀 그 하루를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러면 그 어떤 나라로 밤에 도착하겠죠? 거기에서 돌아와야겠네. 기다려봐. 그러면 그 전날이니까 일단 가서 야시장 같은 데에서 그 나라에 야시장에서 좀 밥을 먼저 먹고 그래 다 먹는다. 왜냐면 일정이 끝나고 간 거니까 먹어야 전에 먹어야지. 딱 먹고 그리고 분명히 시장이고 이런 거면은 돌아볼 게 있을 거라고. 아, 그렇죠. 싹 돌아보고 호텔 주변에 조금 봐주고. 잔챙이도 이게 없죠. 그치. 그리고 이제 슬슬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죠. 그리고 거기 호텔에서 자요. 하루 넘잖아요. 그럼 하루가 넘잖아요. 아니죠. 그 내가 전날 출발했잖아. 밤에 그럼 2시간 정도 도착하면 뭐 12시 1시 정도 야박하시네요. 잘 들어봐. 그래서 그 다음 하에 도착하면은 이제 자고 한 저에게 아침이랑 그러니까 새벽이랑 막 아침에 먹고 한 12시쯤에 일어나는데 나는 12시 점심쯤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좀 맛있는 밥을 한 끼를 딱 먹고 그리고 이제 딱 쇼핑센터에서 딱 가는 박사님이 되어 보이는 거 같아요. 아니, 저도 아무튼 알고 있어요. 잘 봐.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가고 가가지고 딱 해서 딱 쇼핑하고 그리고 가서 가면은 커피 마실 때도 있겠죠? 네. 딱 커피 싹 이렇게 마셔주고 그리고 좀 선선한 에어컨 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어디를 막 이렇게 여러 번 돌아다니는 것보다
근데 조금 그냥 에어컨 바람 되게 좋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뭐 몰 같은 데 한 군데 좀 좋다고 이런 걸 좋아하단 말이야. 좀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다가 저녁 시간대쯤에 좀 맞춰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Anyways, everyone would like to go overseas and have some fun there. Ahora le gustaría ir afuera, este, a un otro país y hacer muchos, muchas cosas, este, shopping, etc. Sí, oh, pues yo creo que Yeah,
and what the city gives or the world gives when it starts getting dark. 사람들이 뭔가 그때부터 들뜨는 것 같아, 생각이. 맞아, 맞아. 그리고 퇴근하시면 좋은 거예요. 아니,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퇴근하는 시간이 좋은 거고. 저 보라돌이께서 퇴근할 때 노을 지는 거.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 주로 미치 좋은 거예요. 주로 미치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이제 토픽 중에 마지막 토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토픽으로. 자, 이제 딱. 우리가 오늘 하루잖아. 하루 동안, 그러니까 한 명씩 눈을 뜨고 잠드는 순간까지 뭔가 나는 이 시간대에 이 음악을 추천하겠다, 여러분들께. 아~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음악, 음악 추천. 음악 추천. 여러분이 나는 새벽에 이런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아~ 뭐, 나는 저녁에 이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뭐, 이런 거. 한 사람당 한 하루에 한 네, 한 포인트에 한 곡만 얘기해. 그럼 나 밤 말고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해주세요. 네. 저녁 시간에 운모멘토 키사. 아, 운모멘토 키사. 그러니까, 네, 거기 잠시라도죠. 네, 거기 네. 잠시라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항상 입시하고 이럴 때 딱 저녁 시간, 집 가는 시간 아니면 그런 지하철 이동하는 시간에 그리고 딱 그때 한참 노을 찍고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음악 들을 때 그냥 뭔가 되게 위로가 되는 음악 들으면 좋더라고요. 빨리 들어갈게요. Ese raro le gusta escuchar un momento quizás puede ser de noche. Sí. Ira likes to listen to stay a moment yes. at night. Before night, actually. Okay. 다음 또 저는 아침 한 7시쯤. 어, 아침. 이건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7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이제 7시에 등교하거나 출근하실 때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 아, 사이언티스트 명곡이죠. 그 노래를 되게 잘 어울려요, 또.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막 출근 시간이고 등교 시간이고 막 주변이 되게 분주한데 딱 그 노래 듣고 있으면 되게 막 편안해져. So I would like to recommend you the scientist by Coldplay at 7 o'clock. 7 de la mañana escuchen a Coldplay the scientist. 저는 점심 때. 점심. 그렇죠. 이제 한참 졸린다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I use somebody with 부동신. 아 부동신. 야. 부동신. 따라따라따라따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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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chtime, I would like to recommend you guys the song from IU, 부동신. 아, 시즈. 아, 핑크 Red Sugar. Pink Sugar. Okay. I would like, yo quiero recomiendo la canción de IU, Pink Shoes, en la tarde. No, en el almuerzo. 저는 새벽. 새벽밖에 안 남았죠, 지금. 그죠? 그리고 유수는, 유수도 하고 싶은 시간 하세요? 저는 새벽에 오픈오프라는 그 팀이 있어요. 새벽 몇 시쯤? 네, 오픈오프. 저는 뭐 그 새벽 구간 새벽에. 같이 32도? 어, 괜찮네요, 그거. 오픈오프. 에, 포토그래프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진. 에, 그 뮤직비디오 같이 보시면 좋아요. 되게 그 시간을 되게 뭐랄까,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되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간대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픈오프의 포토그래프. Yes.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같이 꼬셔야 될 거예요. 저는 노래 사실 꽂히면 뭐 어떤 시간 어떤 결단 그냥 그것만 들려서 김스. 그래서 요즘 꽂혀 있는 노래는 숙제 선배님의 이적발 타투 아니야 타투 아니고 그림 같은 날들이라고 아. 이번에 OST로 부르셨는데 그림 같은 날들 되게 좋아서 이렇게 많이 배식이네요. 네, 이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Every day, all day. 첫번째 동일. 알겠습니다. 저기 wants to recommend the song On and Off. After midnight. During the, the night times. Es de Jonghyun que quisiera recomendar las canciones de On and Off en las amaneceres. Y Yunsu quería, he wants to recommend the song from the woods. 그림 같은 날. 그림 같은 날들 적재. By 적재, a very famous writer, songwriter. Singer songwriter. Este yo Yunsu quiere recomendar la canción. 그대가 그림 같은 날들. 네, 적재. 죄송합니다. 네, 라 canción 그림 같은 날들 적재. Todos los días, todo el día, para todo el día. Okay, okay. 자, 오늘 우리 그 하루
W24의 하루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브이라이브를 짧게 진행해 봤는데 어떻게 에콰도르에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브이라이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인사드리니까 또 색달랐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바이브가 달랐어 바이브가 좀 달랐어 여기 또 고급지기 때문에 또 여기가 요리거든요 사실 해외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여러분 찾아뵙게 돼서 저희 너무 네. 너무 좋고 네. 또 우리 공지사항이 하나 있죠. 네. 제가 때리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9월 9일 한국 시간 한국 시간으로 코리안 타임으로 9월 9일 오후 8시에 멜론 티켓에서 버린 W24 티켓 오픈을 합니다. 언제라? 더 크게. 오케이 언제라고? 9월 9일 오후 8시 20시 네, 여러분 멜론 티켓에서 W24 버린 W24 오픈하니까요 많이 많이 예매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W24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이 첫 공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나중에 티켓 놓치지 않으셔야죠 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나중에 저희 티켓 이렇게 구하기 어렵고 그렇게 할 텐데요 아니 이미 댓글에 기대하시다 시작하는데 내일 티켓팅 끝나고 울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댓글이 올라와서 다음 후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드디어 콘서트 올 수 있다고 티켓 산다고 고맙습니다 저를 기다리시네 티켓을 성공하게 기도해달라고 로드맨들 티켓팅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하고 계신데 아저씨 입시 아 그리고 여러분들 입시 그렇지 그렇지 Everyone wants to come and say mañana conoce que tenemos un concierto de Ecuador en el mar a las 6:45 así que vengan a ver si pueden ver los Ecuador de Guayaquil everyone who is in Guayaquil come see us at 6:45 in the back okay We're going to be there. remember that also our ticket is at 9. Our tickets for our solo concert for Bali and W24. It's available starting on September 9th at 8 o'clock Korean time. So get those tickets if you have to. And sí, muchas gracias a todos. Y acuérdense que el septiembre 9 a las 8 de la noche, tiempo coreano, nuestros tickets de nuestro primer solo concierto está a venta. Así que vengan a vernos si pueden en Corea, las personas que pueden ir a Corea. Sí, hermano. Yes. 계속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계속 쭉쭉 올릴 테니까 여러분은 기대해 주시고. 현금 버리고 오신다고. 어허. 네, 여러분, 그날만큼 버리십시오. 네, 그날만큼 현금 버려도 됩니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저희 소식 전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 에콰도르 시작으로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아주 우리가 멋있는 모습 우리 해외 팬분들께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올 테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모여서 할까요? 저도 나오고 계셔가지고. 네. 자, 귀엽게 오방조방하게 스페인 바라보셨어요? 뭐 어떤 것이 아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한국 돌아가서 계속 활동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래서 오늘 콘서트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네. Just remember that after we go back to Korea, we're also working on for our Stay a Moment song. So sí. Go listen to our songs and music programs. Este, vamos a estar en los programas de música cuando volvamos a Corea con un momento de jazz. Okay. 자, 그럼 우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24였습니다. 안녕. 잘 자요. 아, 저희는 잘 나가요. 여러분, 저희는 잘 갈게요. 여러분,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Good day,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perfect day. 갈게요.